그래서 선생님은 중간 부분이 앞에 인트로는 좋은데 중간 부분이 지금은 팍팍팍팍 못 가. 약간 지루하고 늘어지는 느낌. 그렇지. 팍팍팍팍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. 네. 그러면 붙이면서도 말하면 되는 거고 앞뒤로도 말하면 되는데 이게 케이스 보고 나서 끊어지고 끊어지고 사용하는 방법까지 한참 또 있다가 사용하는 방법 봤다가 또 떼는 거 얘기했다 또 한참 있다 뭐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빡빡빡빡 갔으면 좋겠다라고 우선 생각하는 거 같아요. 시험 부분 재미가 없으면 안 돼. 딱 보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. 그렇지. 딱 붙이고 완성. 너무나 쉽죠. 저는 사실 1초면 완성. 1초면 완성이에요. 저는 사실 제 손톱 모양이 동그란 편이라서 이렇게 아치형으로 잘 동그란 편에서 이런 이런 게 길어지는 거야. 다행이다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네네. 어 사이즈 딱 맞아요. 컵이 딱 맞아요.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동그란 사이즈에서 이런 건 또 문어형인 거야. 지금 네가 말하는 게 그런 느낌이거든. 생각하시잖아요. 이런 느낌인 거야.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. 어 섹시하게 때로는 귀엽게. 어. 섹시하게 때로는 귀엽게. 사이즈 딱 맞아요. 거기에 커브도 이렇게 잘 맞아요. 제 손에 딱 맞는 핏이 바로 아시안 핏이라는 겁니다. 그치. 그러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길게 얘기하니까 앞으로도 길고 뒤로도 끌고 그러니까 피팅이 지루한 거죠. 시험 부분은 빡빡빡빡 갔으면 좋겠는 거야. 네.